받을 때 이렇게 좀 미안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당당하게 그냥 받는 거예요? 당당하게 받았지요. 당당하게 받았지요. 월급이 있잖아요. 월급이란 네. 거는 월급이란 거는 2,300원밖에 안 됐어요. 제 한 달 월급이 2,300원이면 북한에서 그 쌀 한 킬로 값도 안 됐어요. 쌀 1킬로는 5,000원인데 근데 지금 제가 한 달 월급이 2,300원이니까 안 되지 않아요.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주는 이런 뇌물 같은 거는 뭐 당당히 받는 거고 교원들이 그 학생에 대한 평정서를 쓰자면은 그만한 뇌물을 받아야만이 아, 좋게 써주는. 평정서를 좋게 써주는 것이죠. 그 평정서는 그 학생이 그저 앞으로 쭉 발전하는데 죽을 때까지 따라가는 거니까. 아, 감옥 가는 게 아니라 그게 당연한 일. 당연한 거죠. 와, 우리, 저희 때는 저희 때, 요즘은 안 그러는데 저희 때 고3 담임을 한번 하면 차를 바꿨다는 얘기가 있었어요. 근데 결국엔 그게. 흥양에 있었나? 정말 그게 이제 범죄가 돼갖고 절대로 이제 그게 하면 안 되는 건데. 이 선생님은 집을 받았는데. 지금은 북한에서. 집을 받아요? 맞아, 집 받았다고. 지금 북한에서는. 좀 해요. 저는 뭐 돈만 받은 것이 아니라 집을 받았어요. 집은 어떤 네. 집을 받으신 거예요? 뭐 주택 받았어요. 학부모가. 북한짜리 집 그 부모가 학부용이 저한테 사서 돈으로 싸서 선물 준 거예요. 뇌물로. 또 뭐 받아본 거 기억이 나세요?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좋으니까. 다른 부모님들은 저한테 그저 가전제품이나 돈으로 선물 주고. 가전제품은 뭘 주나요? 아, 가전제품은 무슨 매 학기마다 너무 많이 받으니까. 텔레비, 그다음에 일행장고, 무슨 녹화기. 뭐 이런 거는 계속 아니 텔레비가 집에 두 대 있는데 텔레비 그니까 한 대 있으면은 네. 그러면 또 다음번에 받으면은 또 저는 부모님들도 줄 수도 있고 형제들 줄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학부용들하고 또 말하면은 아 저는 이번에 가전제품 집에 다 했으니까 나 현금을 해주세요. 와, 당당하게 요구해. 진짜 당당하다. 와.